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상기입니다. Okay, let me give you some stars, Sophie. You're having such a good conversation. Before I forget to give you stars.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예림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1대1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오랜만에 화상 영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 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이 순수하게 엄마표 영어로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화상 영어 업체들이 있는데 유아와 어린이의 전문성을 갖춘 열려있는 화상 영어 플랫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어떤 부분에선 부족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곳들이 문을 두드려 보았었는데요. 이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바키드라는 화상 영어입니다. 노바키드, 이름에서도 역시 어린이 전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럼 노바키드 화상 영어 특징을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대상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나이 때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필수겠죠. 인내심과 노련함은 꼭 필요하고요. Oh yeah, I have lessons and then I have lunch. And then I play. Well, I don't exactly play every day, so I'm just gonna X that. I don't play a lot. Okay. I think it's a great idea if you teach English in South Korea, because in our academies in South Korea, which has developed a lot throughout the days and years, since a lot of people go to those academies, there are a lot of foreign teachers, like England teachers and American teachers. But apparently at my school, they don't have a foreign teacher. And I think that's unfair because most of the schools in Korea have foreign teachers for English class, but only in my class, which is old-fashioned. 노바키드는 수업 전에 무료 샘플 수업을 통해서 아이의 영어 실력을 확인해 주시고 아이의 레벨에 맞는 정규 수업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총 6개의 레벨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노바키드 프로그램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표준 교육인 CEFR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CEFR은 언어 학습자의 능력을 6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A1, A2, B1, B2, C1, C2의 수준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학습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 영어지만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무료 체험 이후에 선생님의 피드백에 따라서 가장 높은 단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커리큘럼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면 아이도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단계에 맞는 수업이 꼭 필요한데 노바키드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So, tell me anything that you do know about Egypt. So, I read a lot of books about Egypt and watch a lot of movies. I also love incarnations and dead stuff. That's why I know a lot about mummies. In the pyramids of Giza, who died at the age of 18 and became king at the age of 9. Some people say that he died because of a leg. Sounds like you have quite a bit of knowledge there. I have to give you a star for that. But I'm exquisite. I'm also giving you very special marbles. Very good, Sophie. 또 노바키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다양한 스케줄 때문에 화상 영어 시간까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역시 꼭 오후 9시 이후에 수업 예약을 하게 되는데 바로바로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선생님의 프로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올려두신 소개 영상을 보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의 수업 분위기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열린 플랫폼의 큰 장점입니다. 저도 아이가 남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선생님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잘 웃어주시는 선생님을 좋아해서 꼭 선생님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선택합니다. 모든 원어민 선생님들은 국제 영어 교사 자격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들을 확인해 보면 어린이 영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유아와 초등 때 영어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하죠.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바키드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몰입해서 교육이 되도록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젠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1대1 화상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학습을 일찍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학원 생활 역시 일찍 시작하고 있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몽땅 쓰고 집에 와서 책 한 권 못 읽고 잠드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노바키드 같은 체계화된 커리큘럼의 화상 영어 수업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재미있게 영어 노출을 해주는 것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100% 무료 체험이니까 저처럼 체험 신청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표 영어 성장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험담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네이버 TV 채널에서는 엄마표 영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교재나 책 리뷰 등의 포스팅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